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리 시간입니다. 이번에 카이스 연구팀이 20번 이상 빨았어도 성능이 유지되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. 언제쯤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? 오클리 첫 번째 검색어는 한 장으로 한 달 쓰는 마스크입니다.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세탁을 해도 필터 효율이 유지되는 나노 섬유 필터를 개발했습니다. 이전까지의 필터는 섬유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가 수분에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 후 일정 시간이 흐르거나 세탁을 하면 필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. 하지만 절연 블록 전기 방사법을 사용한 이 연구팀의 필터는 비누로 20번 이상 손세탁하고 에탄올에 3시간 이상 담가놨는데도 필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초기 성능 대비 94% 수준의 성능이 유지됐다고 합니다. 필터당 10회에서 20회 에탄올 스프레이나 비누로 씻어서 재사용하면 필터 두세 개만으로도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연구팀은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제품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.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. 현 시점 최고의 개발, 하루빨리 시판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